셀 수 있다는 거는 숫자입니다. 숫자. 즉 사과가 있으면 사과가 한 개, 사과가 두 개 이렇게 셀 수 있죠. 그죠? 사과가 진짜 사과 나왔어. 진짜 사과 나왔어. 세 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숫자를 붙였을 때 어울리는 거. Three apples 어울리죠. 그죠? 그거는 셀 수 있는 명사고 없는 명사는 물 같은 거. 물 한 개. 자, 물 두 개 받아라. 액체잖아요. 그죠? 그거는 안 되죠. 물통에 들어가면 달라지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 원래 그대로 말한 겁니다. 바닷물 한 개. 바보죠. 바보야, 바보.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거를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셀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했어요? S나 ES 붙여서 복수를 만들어 줬던 겁니다. 거꾸로 말하면 셀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복수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셀 수 있는 것부터 볼게요. 셀 수 있는 거 지금까지 배웠던 복수를 만들 수 있는 거 우리가 애플을 애플스로 부르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것처럼 애플 애플스로 할 수 있는 거 버스 같은 경우에도 버스 한 개 원 버스 투 버스 이거 되죠 그죠? 유닛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되죠? 이것도 1박 2일 나와야지 1박 2일처럼 이렇게 2일 이런 식으로 two days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죠? 플라이드 파리 두 마리 되죠? leave도 잎사귀 한 개 두 개 되죠 그죠? child 같은 경우에도 이건 불규칙이라서 children 이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셀 수 있죠 이와 같이 셀 수 있는 것 셀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를 앞에 붙였을 때 숫자 개념을 붙였을 때 이게 자연스러움을 셀 수 있는 겁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저는 문법책에서 너무 어렵게 배웠거든요 한이 됐어 한이